지금 2022년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4H라고 있습니다. 4H 안동시 4H 본부 회장님 탁상훈 회장님이신데요. 탁촌장이라고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뭐 오늘 그 장학회를 장학금 마련 요번에 행사 요 탈춤 페스티벌 기간에 이렇게 상품들을 이렇게 팔아서 네, 이제 그 장학금을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농촌 소개를 청년 좀.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 농촌에 예. 자녀들이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 청소년. 초중고. 초중고. 아, 예, 예. 이게 지금 4H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저도 지금 나이 깨먹었는데 좀 헷갈려요. 그래서 4H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H라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농촌에서 다 4H 깃발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47년도에 4H가 우리나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75년 됐습니다. 누구야? 우리가 4H 본부 회장이라 그러면은 실제 농사 짓는 4H 회원들은 영농 4H 회원은 실제 농사 짓는 4H 회원이고 네. 우리는 그 청년 미래 청년들을 모아서 후원 육성시키는 게 우리 4H 본부입니다. 네. 후원단체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그 잘 몰랐는데 아까 그 인터뷰 전에 제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확히 알게 됐는데요. 그 특별한 또 이번에 장학금 모집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4H 본부는 후원단체니까 네네네네. 이런 다양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예예예. 이번에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행사 기간 5일간 중에 네네네. 아침 네. 저희 탁촌장 회사의 앞에서 주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아,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원도심에 하는데 네네. 마침 저희 탁촌장 회사가 이 경영 무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운 좋게도 네네네. 저희 회사에서 우리 4H 본부 회원이 150명이 혼연 일치가 되어가지고 네네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탁촌장 상품하고 네네. 판매해서 네네네. 이 판매 수익금을 예예예. 농촌 우리 4H 회원들 청년들 자녀들한테 예예예. 장학금 주려고 예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좋은 그 취지인데요. 예? 예, 많은 지금까지 참여를 했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순번전해가지고 오늘 네네네. 벌써 아마 3일째인데 예예예. 지금 막 회원들이 너무 열성적이고 네네네. 뭐 보람 있는 일이잖아 이게. 네네네.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봉사하고 네네. 우리가 회원들이 여기서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우리가 밥을 다 해먹어 가면서 네네네네.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네네네. 우리 영농 회원들한테 네네네. 자녀들한테 네네네. 장학금을 주면은 예예예예. 농사짓는 우리 청장년들이 네. 이게 뭔가 보람이 있고 네네네네.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예예예. 우리가 그 영농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우리 회원들 150명 회원들도 네네네. 이 행사에 어떤 가치가 형성되고 네네네.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봉사란 거는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희열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강하죠. 예, 봉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 봉사에 대해서 요즘 뭐 이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봉사라는 얘기는 많은데 네. 이 봉사를 하시면서 뭐 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봉사라는 것이 대가 없이 그 뭐 우리의 그 재능이나 달란트를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보면 이제 자원봉사라 그래가지고 좀 퇴색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봉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현금 보상도 할 수 있고 네네네네. 노력 그렇죠. 봉사도 하고, 네네네네.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저희 이번에 봉사는 우리 4H는 봉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일종의 뭐 행사 우리 회원들끼리 단합해가지고 노력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우리가 결속하고 어떤 그런 어떤 봉사함으로써 어떤 가치성을 얻고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촌은 미래 청년들, 농촌 청년들을 육성 후원하는 네네. 지도자를 육성 후원하는 의미 네네. 봉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덕채노라는 그런 그 네 예. 가지 예.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4H 네, 이념이 네 가지 이념이 있는데 네네네. 지, 예. 덕, 노, 채. 그리고 영어로 따지면
그 글자 앞에 전부 H자가 돼 가는 겁니다. 네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념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네네네.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 4.27 슬로건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가 슬로건입니다. 아, 실천으로 좋은 것을 행동하자는 얘기인데 과거부터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 4.27 이념은 지덕, 노체 네 가지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슬로건은 좋은 것을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우리가 이제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래 하는 게 실천하는 게 우리가 이념 그 슬로건이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농촌이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소멸가는 농촌에 청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도 말해지만 지도자가 육성이 되어야만이 그 지도자가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4.27가 1947년도에 경기도부터 시작이 돼서 7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4.27는 농촌의 계모운동을 했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다음에 인재 육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게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4.27을 통해서 농촌을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농업도 선진화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이 4.27 운동이 뭔가 원초 역할을 함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이 우리 4.27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계몽 운동을 하면서 4.27가 태동이 돼서 새마을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도 새마을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4.27 운동에서 먼저 먼저 태동해서 가지고 그게 원초가 돼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70년도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진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27는 전국 농업센터 지도소에 가면 농업센터 지도 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아무리 선진화되어도 농업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먹거리 전쟁 아닙니까?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식량 전쟁이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식량을 진작부터 포기했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 식량 정책을 포기 안 했고 사회적 인재 육성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큰 문제가 없고 쌀값이 요즘은 좀 가격이 하락해서 문제입니다만은 먹고 사는 먹거리는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 우전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쌀이 모자라면 쌀이 수입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쌀 한 가마에 100만 원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지금 요즘은 심각하게 현실화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상기후가 가장 심해요. 이상기후로 해서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콩이 비싸가지고 식용유가 비싸고 이거는 정말 가슴 깊이 지금 와 있는 거야. 기후도 기후고 외부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우리 기름값 올라가면은 재료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가가 그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소멸되고 있지만 농촌 소멸이 더 문제거든요. 농촌 소멸이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도 상황이 되는데 농촌 소멸이 인구 소멸과 곁들여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결혼하기도 힘들고 농촌이 없어버려서 농지를 가꾸려고 하니까 농산물을 가정하는데 생산하고 수확하는데 이런 소리 없잖아 지금. 이런 거. 야, 우리가 너무 커지면은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도시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두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소비자는 도시민들인데. 쌀값이 100만 원하고 뭐가 사과값이 한 상자 100만 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전부 나중에 생산을 포기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4.27가 뭐 하는 일이 농촌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그런 장학금이라든지 이게 농촌의 그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게 농촌 농사가 일이 그냥 끝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뒤에서 우리 후손들이 후대들이 계속 이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과학화 우리도 또 요즘 요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과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4.27 청년 영농 회원들은요 농업 대학을 나오고 제대로 된
그 전문 농업인들로서 다 육성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국가 신책 사업으로서 농업대학이 세워져 가지고 여기서 과거에는 일반 학교를 나와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전문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전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예, 예, 예. 과거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농사 지었던 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네, 요즘 네. 청년들은 또 현대화 시키고 예, 또 과학화 시키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가 가치를 돈을 내도록 만든다. 그렇죠. 부가 가치를 부가 가치를 예, 더 올리고 돈이 안 되면 농사 안 짓지. 그건 뭐 어디나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예, 예. 농업은 다지요. 햇빛에 농사 지 얼굴 시커멓게 태어나면서 네. 네, 네, 네. 그런 것도 요번에 보니까 과학화가 돼가지고 예? 그 기계화도 되고 로봇도 있고 외부에서도 뭐 이렇게 막 컨트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농약 살포를 이렇게 드론 방역도 직접 합니다. 아, 네네네. 공동 방역을 하고 있고 아, 네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일선에서 농사짓는 사회치 영농 회원들이고 예예. 우리는 그네들을 돕고 육성하고 잘 키워주는 네네네. 후원단체 사회치 본부인데 예예. 우리는 우리끼리 침묵하고 결속하고 다 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네들을 육성하는 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는 후원 단체라 하는 거. 예, 예, 예. 오늘 행사하는 것도 탈춤 행사장에서 장학금 걔네들 자녀들 주려고 네, 네. 장학금 후원 자회를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예. 탁상훈 우리 그 안동시 4H 회장님께서 예, 회장님께서 특별히 안동 시민이나 우리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안동은 전통 문화의 고장이고요. 예.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저 전통 고장인데 매년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행사장에서 하다가 이벤트장에 이번에 원도심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축제는 원래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게 축제다운데 이번에 전쟁은 축제답습니다. 시민들 함께하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이 축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장학금 후원 바자회를 한다는 게 더더욱 뜻이 있다 생각이 들고 예예. 아무튼 이 국제탈춤 페스티벌에 관광객도 많이 와서 또 함께 즐겨주시고 네. 우리 안동 시민들도 함께 축제를 만들어주시고 네. 저희들은 사회지인으로서 네. 이 축제 속에서 네. 봉사활동을 통해서 네, 네, 네. 미래 농업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동시에서 정말 그 탁상우 회장님의 이런 그 뜻이 대로 전파가 돼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예.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언제까지 그 탈춤 페스티벌이 합니까?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국제적인 이게 국제 탈춤 페스티벌인데 그 탈춤 페스티벌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동은 알려야 돼요. 정신 문화의 수도 아닙니까? 예, 예, 예. 전국에서 문화재로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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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동은 알릴 것도 많습니다만 예, 예. 전국에서 문화 유산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제대로 알리는 역할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예. 안동 민속 축제 두 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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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통성도 가지고 있고 예, 예, 예. 또 우리 안동이 뭐 양반의 도시라 그럽니다만 양반은 행동을 잘하는 양반입니다만 그래도 예, 예. 양반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컨셉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우리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네네네. 우리 안동인들은 이 축제 속에 푹 묻혀서 네네네.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오셔서 네네네. 이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몸속 처음 해가지고 네네네. 전 세계에 홍보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좋다. 안동 가면 좋다. 축제장에 가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축제는 막 조금 먹고 즐기는 축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안동 전통 문화 탈춤 페스티벌은 네, 네. 우리 옛 선조들이 이어왔던 그 전통 문화이니까 이런 것 한번 체험하시고 의미 있게 받아주고 이 축제에 참여하면은 자녀들한테 교육 차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발전이 되어도 뿌리 없는 그 역사성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라 소리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만 많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권의 분들을 돈은 많지만 선진국이라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유럽은 수백 년 역사를 잘 자라고 축제소에서 문화를 이어가니까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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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동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럽같이 우리도 안동도 우리 문화를 잘 익혀가는 이런 축제 속에서 네, 국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안동이? 우리 국제도시죠. 네. 축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만 이 선진화된 시민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동, 저, 그럼 여기 오늘 올라가면 맛있어야 돼요. 네. 건강하게 또 왔어. 네. 맛있는 데가 많습니까? 안동은요. 네. 전국에서 생산량 1등 농산물이 5개가 있습니다. 네네. 사과가 생산 1등. 자, 너무 많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마도 1등. 예, 예. 있고 네, 자, 전통 그러면, 음식. 전통 네. 음식이 많은데. 네. 안동의 전통 음식은 고등어도 있고. 예, 예. 안동 찜닭도 있고. 아, 예, 예, 예. 안동 고등어 정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한잔 하려면은 안동 소주도 한잔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저 안동 그 댐 원룡에 가면은. 예, 원룡교. 옛날에 그 이어오던 헛제사밥도 있고. 아이고, 예. 안동의 맞습니다. 전통 음식들이 예, 예. 전국화된 브랜드 음식들이. 예. 볼거리. 자. 맞습니다. 자, 일단 먹을 거 됐고, 이제 예. 볼거리가 뭐였습니까? 안동의 세계 유산이 참 많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도산소원 있죠. 유네스코가. 예. 유네스코 돼 있죠. 도산소원 예. 있죠. 하회마을 있죠. 네, 네, 네. 이런 공정사도 있죠. 공정사도 네. 있죠. 뭐 병상소원 있죠. 네네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서예 유성은 선생님, 도산 태계 선생님 네, 네, 이런 네. 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 태어나셔서 역사를 이어가는 그 자랑스러운 네. 선조들 아닙니까? 네, 숙박은 어떻습니까? 숙박이 숙박은, 또 변해야 되거든요. 숙박은 네. 여기는 이제 현대식 호텔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전통 가옥 호텔도 있습니다.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지금 내륙 고속도, 뭐 중앙 고속도로 다 접근됩니다. 지금요. 그 다음 고속도로 다 돼 있고, 요번에 KTX가 서울 안동대에서 2시간 안에 출발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동 사람들의 서비스, 친절. 서비스는 안동은 안동의 양반들이 약간 좀 뻣뻣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뻣뻣한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애교 표시를 잘 하는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기품이 있으니까 막 퍼줍니다. 막 퍼드리고 그런 그 모습은 깊은 정이 있으니까 마음껏 오시면은 훈훈한 정을 느끼고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안동 사람들끼리는 그 부근한데 네. 외부에서 뭐 너무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쁜 네. 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예, 아,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탁상은 안동시 4H 연합회입니까? 본부 회장님이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잘하셨어요.